예,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입니다. 네. 뭐 거의 상무님 되신 걸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구설에 휘말리면 예. 아,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 이 영업부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네. 어, 잉글리시 영업부, 영어로 주로 영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 영업부입니까? 에너제틱 영업부. 어, 뭐. 익스트로디너리 영업부. 네. 어. 심상치 않은. 네. 어,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많네요. 가끔은 네. 에로틱 영업부. 아. 이 성인용 경제 방송에 네. 걸맞는 멘트. 아, 일단 10만 됐잖아요. 그거부터 축하드려야죠. 10만. 저는 이걸 가지고 축하를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이건 시작인 거예요. 아, 100만 어, 가야 되는 100만. 어, 그냥 이제 나 저 친구들이 뭐 유튜브도 했나 보구나. 라는 정도인데. 100만 아, 되면 제가 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또 김프로 형은 또 감격해가지고 아 정말. 뭐 사진 올리고 이런 거 사진 올리고 그러셨어요. 이런 거 다시 하라고 해서 또 오늘. 아.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저, 정말 되게 그 구독 안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뭐 저, 뭐 슈카 이런 거 네. 맞나요? 슈 그 신사임당 이런 거 막 어. 그런데 좀 가야죠. 박재영 차장님도 그래서 모셨는데. 예. 자 오늘 저녁 때 일찍 들어가실 거죠? 주말인데. 아 예, 어제 제가 좀 늦게 집에 늦게 들어가서요. 와이프가 오늘 외식을 하자고 하네요. 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십니까 여의도로? 네 아마 올 거예요 데리러. 아, 네. 메뉴 정했어요? 일단은 와이프는 상큼한 거. 시큼한 거? 상큼한 거. 상큼한 거. 거? 어. 아이들은 그게 제일 어려워.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좀 좀 그 상큼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아니 저녁 메뉴로 상큼한 게 어딨어요? 뭐 뭘 먹으면 상큼해? 아이들은 고기. 이게 세 명이 다 입맛이 달라요. 어허.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 이번 주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꽤 올랐네요. 네. 코스피가 19.9포인트. 좀 기분 나쁘게 20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19.9. 코스닥은 6.9. 7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뭐 이랬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꽤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도 3,700억 정도, 3,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3,600억가량.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른 것 좀 많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지금 연일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550억 팔았고요. 기관은 300억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면서 오늘 개인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에 1조를 했고요. 환율은 오늘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막 급락하다 보니까 1160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2원 올라서요. 1161원 네.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란에 대해서 뭐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이라크 미사일 쏘고 네. 이란이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무력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렸었는데 그게 이제 약발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 문제가 수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개선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란 리스크에서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 또 계속 또 사주네요. 6거래일 연속 네. 순매수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외국인이.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거 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골고루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수 관련주 전체를 다? 네네.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외국인 수급이 오늘 가장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1,000억. 거의 3,800억 중에 1,000억 정도 샀고 오늘은 2차전지가 불을 뿜었거든요. 2차전지 네. 충전하는
배터리 뭐 그런 쪽. 어, 그리고 우리말로는 배터리. 네. 어, 뭐 삼성 그 삼성 SDI랑 LG 화학이 정말 모처럼 만에 아주 긴 장대 양봉을 확 뽑아내면서 전기차에 하나씩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 했고 이유는 환경부에서 올해 미래차 그러니까 뭐 전기차와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차 네. 보급을 늘리겠다. 어허. 20만 대까지 늘리겠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11만 3천 대 보급됐었거든요. 수소차? 아니,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차 합쳐서, 수소차 합쳐서. 예. 누적 보급량이 11만 3천 대였는데 올해까지 20만 대. 올 한 해만 9만 대를. 지금까지 했던 거 거의 동일한. 한 번 더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보급을 정부가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소비자가 사줘야 보급이 되는 거라서 네. 정부가 정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네. 이렇다는 건 뭔가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줘서 안 사기 어렵게 만들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보조금.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에 싸도 충전시설 없으면 지금이야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아파트당 단지 지하주차장에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충전을 하지만 예. 뭐 보급률이 10% 이상 넘어가면 그거 충전하는데도 전쟁일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또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 전기요금 혜택 주던 것들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한전이. 네. 그래서 적자. 맞아요. 전 충전하는 전기요금도 올릴 거고. 그렇죠. 아마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라서 네. 더 늘리기 어려울걸요. 오히려 그렇죠. 줄여가는 분위기가 될걸요. 그래서 예.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를 실시하겠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 만드는 업체들한테 너희 사실 뭐 할당 준다? 어. 그렇죠. 100대 파면 그중에 몇 대는 이런 미래차로 팔아라.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럼 전기차 10대 못 팔면 휘발유 경유차 30대씩 쿼터에서 까 이런 거예요? 일단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 잘 모르겠고 중국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한다고 네네.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기반 시설, 인프라까지 다 갖추겠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았어요. ESS 화재 이런 것 때문에. 네. ESS 화재 때문에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고.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저 어제 강남 가서 약속이 있었는데 예. 모델 X를 처음 봤어요. 모델 S는 몇 번 봤거든요. 여의도에서. 예. 모델 X는 처음 봤습니다.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두 개 갖다 놔줘도 몰라요. 모델 S는 승용차고요. 예. 모델 X는 SUV. 문이 이렇게 열리는. 날개처럼 병아리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문 열리는 건 못 봤는데 역시 강남이더라고요. 강남. 나는 또 업종 얘기해 주는 줄 알았더니 쓱 부동산 얘기를 하고 끝나시네요. 네. 그래서요. 네. 아,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기가팩토리 돌리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대차의 시총을 3배를 넘었어요. 네. 돈을 훨씬 못 버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차 전지가 계속 자동차 쪽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오른 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 기대 전망 때문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올라갈 거냐 뭐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고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 돈으로 사는 거 아니면 그럼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소비자는 지금 보조금도 줄어들지 전기요금도 올라가지 돈으로 따지면 굳이 살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인데 왜 사겠노? 라고 생각해 보면 잘 만들어야죠. 이쁘게? 그렇죠. 테슬라처럼. 중국도 보조금 줄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올 한 해 그 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야 2차 전지가 올라간 게 설명이 조금 되죠. 그래도. 네. 얼마 전에 넥소도 봤는데 여의도에서 수소 전기 택시 네. 봤는데 사실 디자인 좀 신경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전기 수소 전기 문제가 아니라 넥소의 문제죠. 넥소랑 똑같은 디자인이니까. 또 우리나라를 말씀하셨듯이 충전 시설 빨리 갖춰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자기 집이 대개는 뭐 단독주택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국이나 이런데. 네. 예, 거기는 그냥 내가 달면 되지라고 네. 해서 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에서 충전기를 하나 달자는 말은 다른 주민들이 동의도 해줘야 되지만
나 혼자 쓰는 주차장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요. 다른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거기에 다른 주민이 휘발유차 주차해 놓으면 또 충전을 못하니까 밤에. 그렇죠. 그리고 충전 다 되면 또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고민거리가 될 텐데 정책을 좀 다른 걸 쓰면 되죠. 그 전기자동 전체 주차장 중에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이 가능한 주차장 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그런 거 해주면 많이 좀 늦겠죠 전기차. 예.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가격 많이 올랐고요. 또 네. 예. 어제도 아이폰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앱스토어가 1년에 매출이 58조였다. 네. 삼성전자의 이제 분기 실적에 맞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네. 중국의 12월 판매량이요 두 자릿수 증가했다라고 해요. 2016년부터 중국에서는 네. 판매량이 정체됐었거든요. 그냥 뭐 쓰던 사람만 계속 아이폰 이제 매니아들만 매니아층만 네. 계속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뭐 오포 이런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12월에는 아이폰이 318만 대 팔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7% 판매량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폰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폰은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아이폰 이제 10 정도에서는 아, 난 이제 아이폰 그만 쓸래. 비싸기만 해. 네. 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로 갔다가 그렇죠. 아, 안드로이드 못 쓰겠다 정말. 그래서 다시 11으로 돌아왔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나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서비스 어제 이제 앱스토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서비스는 쉽게 그러니까 자기 기호는 쉽게 못 바꾸잖아요. 피던 네. 담배 계속 피고 예. 먹던 술 계속 먹고 뭐 휴대전화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편리한 것들을 쓰던 사람들이 또 바꿔보니까 좀 뭐 별로여서 할 거고. 다시 좀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좀 아이폰의 장점은 보안도 있기 때문에 보안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맞습니다. 하는 거.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스마트폰 장만하신 분은 얼굴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보안의 불안감이 좀 자극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되면 가격도 또 떨어질 거예요. 관세 떨어지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곧 춘절 다가오니까 수요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애플 관련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또 강세를 그렇군요. 보였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 좀 있었어요? 오늘 뭐 주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실 말씀이 있구나. 네. 부동산 집값 이야기가 오늘 경제 쪽에는 좀 상위권 뉴스에 랭크됐는데요. 예. 지난 3년간 이제 서울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겠죠. 예. 아파트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1위를 했다. 제일 아 그래요? 네, 몇 퍼센트 올랐답니까? 44% 올라서 최근 동안? 3년간 상승률이 44% 올라서 전 세계에서 상승률은 1위. 그다음에 집값은 홍콩, 싱가포르, 런던에 이어서 4위. 이게 주식시장에도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네. 작년 이제 주가 상승률로 보면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10%가 못 올랐거든요. 한 7.8% 네. 요 정도 올랐습니다. 7-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선진국은 25% 올랐고 신흥국은 15% 올랐습니다. 네. 신흥국 중에서도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는 30%씩 올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10% 미만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실적도 안 좋았지만 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다른 쪽은 그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는 다른 그렇죠 예. 들어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쪽으로 다 몰렸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사도 떨어지기나 하고 부동산은 샀다 하면 오르니까 그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서 유동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좀 좋지 못했다. 네. 그래서 좀 주식이 오르려면 부동산이 좀 조정을 받아야 그쪽의 유동성이 좀 국내 주식으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또 아닌가요?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도 그렇죠. 가죠. 주식이 좋으면 주식으로 오겠죠. 어, 그 유동성은 꼭 이거 만약에 주식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네. 예금 채권으로 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부동산 뭐 가고 싶겠죠. 아 부동산에 주식도 가고 싶을 텐데 분발하자 그 말씀이죠. 분단이요? 분발. 분발. 그렇죠. 아, 화이팅. 주식, 우리 주식 화이팅. 주식이 좀 더 올라야죠. 그래서 이 그 아파트값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득 대비 집값 상승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네. 지금 서울 도심 아파트값의 평균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뭐 PER 같은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PIR이라고 하는데 네. 2016년도에 16.6에서 작년에 20.7로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집을 장만하는데 21년 걸린다. 예. 3년 전에는 16.6년 걸렸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 런던 같은 경우에 33.5에서 21.9로 떨어졌고 뉴욕은 21.6에서 11.1로 도쿄는 26에서 13.8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다.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 도쿄와 런던은 좀 내렸네요. 최근 3년간 말씀하셨듯이 네. 평균적으로 제 피부에도 한 44% 서울의 주요 아파트 오른 것 같긴 한데 네. 통계는 안 올랐다고 잡으셨다고 그러던데 꽤 올랐 꽤 안정화됐다고 이제 서울을 집값만 이야기하신 건 아니겠죠. 서울의 대통령이 아니고 항상 이게 문제죠. 서울 집값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 PIR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듯이 가구 평균 소득하고 서울 아파트 핵심 지역 가격하고 비교하면 또 이제 상승론자들은 뭐라고 해요. 소득 대비인데 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해서 비교해야지. 소득은 강남 소득 평균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데 그런 통계는 잘 없죠. 비교하기도 어렵고. 네. 아무튼 오늘 오후쯤에 월요일 날 발표하는 엠바고라고 해서 네. 쭉 어떤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고 마음에 신조 돌았었어요. 어머. 그래서 또 뭐 발표하나 뭐 봤는데 결국 뭐 듣기로는 그냥 루머라고. 찌라시. 주말이니까 좀 심심하셨던 네.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하고 식사 맛있게 잘 하세요. 네. 상큼한 걸로. 상큼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네. 한투증권 에너제틱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